안녕하세요, 비둘기 사촌입니다. 최근에 댓글을 확인하다가 이런 댓글을 봤었습니다. 네,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비둘기 사육에 대해서 몇 번 제가 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정작 비둘기를 키울 케이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없네요. 비둘기는 새장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어차피 앵무새처럼 똑같이 새장에다 키우는 건데 앵무새처럼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달라요. 일단 새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한 소리지만 새장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비둘기 키울 때도 앵무새 키울 때 쓰는 새장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간과해야 될, 아니 간과가 아니구나,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일단 비둘기들은 몸이 유연하지 않고 발 아귀의 힘이 그렇게 앵무새보다 비교적 강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앵무새들과는 달리 비둘기들은 뭐 철조망을 타고 논다거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의 횃대 아니면 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뻣뻣하니만큼 조그만 휘청거려도 날갯짓을 퍼덕퍼덕해요. 압도적으로 날갯짓을 훨씬 많이 합니다. 때문에 비둘기를 키우게 되면 먼지가 좀 많이 날릴 수도 있어요. 앵무새 키우는 것보다 더. 때문에 여러분의 비둘기가 윙컷을 한 아이건 안 한 아이건 아무리 최소 사이즈라고 쳐도 비둘기가 마음껏 날갯짓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사이즈여야 합니다. 거기다가 윙컷을 안 한 아이라면 비행까지 할 테니까 더더욱 넓은 새장이 필요하겠죠. 좀 많이 커야 할 겁니다. 새장을 크게 만들 자신이 없으면 좀 자주 꺼내서 뭐 비행을 시켜주시던 좀 놀아주시건 해서 좀 더 개방을 많이 자주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원래 비둘기들은 야외 개방을 해서 키우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맞을 수도 있고. 지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날림장에서 키웁니다. 여러분들 날림장의 먼지는 다 아시죠? 가로로 살짝 긴 그런 새장 있잖아요. 대신에 저희 아마랑 소보는 그렇게 작은 새장에서 키우는 대신에 좀 더 자주 많이 꺼내줍니다. 작은 비둘기면은 날림장이나 이 정도도 상관이 없겠지만 큰 애를 키운다 하면은 좀 대형 앵무새장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날림장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대신 자주 꺼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앵무새들보다 날갯짓을 정말 많이 하는 새이기 때문에 새장이 좀 좁게 되면 날갯짓이 꼬리깃보다 더 빠르게 많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평상이 필요합니다. 앵무새 용품 쇼핑몰 들어가면 많이 보이죠? 앵무새들을 키울 때도 새장에 평상을 걸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근데 비둘기한테는 이 평상이 앵무새들보다 좀 더 필수적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새장의 개념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죠. 새장이 방이면 평상은 비둘기에게 있어서 침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은 방이라고 치고 그 안에 또 다른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해요. 앵무새랑 다르게, 아니면 앵무새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비둘기는 고양이처럼 빵을 굽는 비둘새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질문 댓글이 달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앵무새용 침대는 설치하면 안 되나요? 또는 설치해줘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올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앵무새 침대는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서 쓰죠? 해가 들어올 때마다 흔들거린단 말이지. 앵무새는 몸이 유연하고 발 아귀 힘이 좋은 동물이기 때문에 그 정도 흔들림에도 크게 문제없이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근데 비둘기는 정반대의 동물이란 말이지. 때문에 그렇게 흔들거리는 침대를 걸어주면 제대로 몸을 못 가누게 돼요. 더 불안하겠죠, 아무래도. 때문에 이런 평상을 대신 달아주는 겁니다. 차라리 이게 더 공간이 넓어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평상이 아니더라도 비둘기가 충분히 누워서 빵을 굽고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그 넓이만 충분하다면 접시둥지도 괜찮고요. 뭐 바구니 종류도 괜찮고요. 그리고 출입구가 있는 나무 상자 등을 달아주셔도 사실상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좀 단단히 잘 고정을 시켜주세요. 네, 세 번째는 바로 횃대입니다. 비둘기들은 철망도 잘 타지 않고, 그리고 횃대 아니면 따로 다닐 공간이 없다 보니까 횃대에 있지 않으면 거의 바닥에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한쪽에다 일부만 걸 수 있는 이런 횃대를 저는 주로 써요. 이거는 여러분이 새장을 어떤 거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저처럼 날림장에서 비둘기를 키우겠다 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이거를 추천을 할게요. 지금 보시는 횃대는 보시다시피 발톱깔이
발이 횃대입니다. 저는 이거를 애용하고 있는 게 발톱이 갈아지는 효과는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아무래도 이게 까끌까끌하다 보니까 이 딱 이 그립감이 확실히 좋더라고요. 미끄러짐이 없고 비둘기들도 악력이 별로 이렇게 좋은 새가 아니다 보니까 네 보통 이거를 쓰면 또 안정적이게 잘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톱 가리 횃대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장난감입니다. 비둘기들도 장난감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비둘기 장난감이라고 해서 뭐가 특별하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물론 똑같이 앵무새들 쓰는 장난감 쓰시면 되는데 비둘기는 그러면서도 약간 다른 장난감이 필요해요. 천장에 달아주는 장난감은 별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비둘기는 몸이 뻣뻣한 동물이라고 했죠? 발 아귀 힘이 센 동물도 아니고요. 때문에 앵무새처럼 막 장난감에 올라타거나 또는 이렇게 매달린 채로 씹으면서 노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앵무새는 보시면은 질겅질겅 물고 뜯는 거를 잘 하는 동물이지만 비둘기는 콕콕콕 쪼는 동물입니다. 때문에 비둘기한테 추천하는 장난감은 이제 이런 장난감입니다. 떼굴떼굴 굴러가고 색깔도 좀 이목을 띄면서 뭐 건드리면 소리도 날 법한 바닥에 뒹굴거리면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들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천장에 매달아주는 장난감은 비둘기한테 완전 비효율적이진 않아요.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을 때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횃대 주변에다가 달아주시면 비둘기들이 약간 나무 열매 따먹는 것처럼 이렇게 콕콕콕 하면서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 새장은 어떻게 꾸며주는 거냐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새장을 직접 꾸미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새장을 쓰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날림장을 위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형으로 세팅을 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철망과 이 바닥과 지금 새장 사이를 보통 이렇게 되게 낮게 설치를 했습니다. 새가 날아다니 잘 나는 애라면 높이 걸어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여러분들 마음이고 특히 소고 같은 경우에는 윙컷을 했기 때문에 홀짝홀짝 뛰어오를 수 있는 정도로 높이에 맞춰서 세팅을 했습니다. 횃대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새장 횃대를 이거 하나만 설치를 했어요. 타다리 같은 것도 하고 싶으시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장난감을 이렇게 횃대 주변에다가 걸어뒀죠. 횃대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뿌리인 장난감 대충 이렇게 뿌려놓으면 비둘기들이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한 번씩 건들고 할 거예요. 비둘기 밥그릇과 물그릇은 보통 저는 이런 부위에다가 주로 이렇게 걸어주고 있어요. 아, 네. 오늘은 비둘기 새장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나마 알려드려봤습니다.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올리죠. 네, 최근에 좀 바빠가지고 시간이 좀 잘 안 됐어요. 네, 한번 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뭐 비둘기 사육에 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정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